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6월, 9월 세 차례 신고를 모두 묵살한 양천경찰서의 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안에 등대선을 고려하여 사건 담당 관계자에게 엄중하고 철저한 진정조사를 받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구하겠습니다. 양천서 여성청소년 과장도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양천경찰서장과 담당경찰관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이후 내놓은 조치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감찰 결과 해당 과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채 주의 처분만 내려 비판이 일었습니다. 3차 학대 신고 사건의 담당자였던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 경찰관 2명 등